자, 오늘 챕터는 제가 계획한 거는 원래는 이제 한 챕터씩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중간에 사정 때문에 시간을 비워서 오늘 이제 3시간을 좀, 좀 오래 하면서 한, 할수 있으면 두 챕터를 챕터 9하고 10을 한번 커버하려고 그러는데요. Hypothesis test, 이게 analysis가 아니라 test인데 제가 잘못 타입했네요. Hypothesis test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말하면은 가설 검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그 누구한테 이제 전에 이제 자료를 받았던 게 있는데 그래서 한번 옛날 기억을 이제 한국에서 했던 기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용어를 쓰나 한번 보려고 좀 봤거든요. 한국 그 자료 어디서 얻은 거를. 그래서 이제 가설 검정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봤는데, 솔직히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통계학을 배울 때, 이 가설 검정이 제일 어려웠었어요.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최근에 이제 제 이제 후배 교수하고 같이 이제 그 후배 교수도 이제 그 통계학을 요즘 가르치고 있고 제가 통계학을 그동안 가르쳤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쪽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참 옛날에 우리 교수님들이 참못 가르쳤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거다. 그리고 또 용어 자체가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가설, 뭐 대안가설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도대체 이 자료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보면서 뭐 채택력이니 기각력이니 뭐 이런 임계값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제 자료는 영어 자료인데 일단은 그 영어 자료 기준으로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생각나는 대로 이제 잠깐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통계학을 그래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하이퍼티시스 테스트 이 가설 검정이 우리가 연구하는 데 많이 써요. 저도 많이 썼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잘 하면 좋은데, 이게 이 강의하기도 힘들고, 참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학생으로서.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좀그 내용 위주가 많이 될 거예요. 이 아래 강의보다는. 일단은 이제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 많이 강의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하면 괜찮겠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잘만 그, 지금 이제 뭐 학부학생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직 통계학을 뭐안 배우신 분들도 대부분 그러실 거고 배웠다 하더라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설 검정은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오늘 저랑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잘 하시면은 나중에 나중에 이제 뭐 들으실 기회가 있을 그러니까 통계학을 들으신다든가 뭐 이쪽을 갖다가 배우실 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가설 검정 자체가, hypothesis test가, 그, 어떤 질문에 대한 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정하는 자체를 이제 hypothesis test라고 그러는데, research question,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는데 어떤 question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뭔가를 증명을 할 때, 그냥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친구들 사이라든가 그럴 상에서 뭐 어떻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증명해봐. 그게 가설 검정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연구할 때, 좀, 통계학적으로 어떤 증명을 하는 자체가 hypothesis test, 가설 검정이거든요. 그래서 research question이 transformed into
statistical hypothesi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갖다가 누가 했을 때그 질문이 statement, 그러니까 어떤 그 가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설을 증명하는 게 가설 검증이고요. hypothesis test고. 그리고 이 통계학의 probability theory니까 그 뭐라고 그래야 하나, 이 probability가 확률 이론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샘플을, 그러니까 전체를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를테면 그냥 뭐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제 이게 뭐뭐 이상이야.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내 학생들,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 그 평균이 뭐 학점이 3.5 이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뭐 이하야. 아니면 아까 그냥 얘기했듯이 내 학생들의 그 평균 점수는 몇 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게 한쪽을 테스트할 것이냐, 양쪽을 테스트할 것이냐, 한쪽도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뭐 이상이다, 뭐뭐 이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directional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다든가 작다든가, 이런 방향이 있을 때는 directional이라고 해서 원테일 테스트래요. 이거는 이따 뭐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한쪽 부분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리고 뭐뭐이다. 뭐뭐이다. 제가 이제 이를테면은 3.5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3.6이라든가 3.4면은 3.5가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양쪽 방향이 다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non directional, 그래서 two-tail 테스트가 돼요. 이건 계속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테스트를 할때 significance 레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알파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significance 레벨하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가설 검증을 할때 보면은 이 normal distribution에서 하거든요. 그랬을 때이 가운데 값이 이렇게 된이 노테이션은 부호는 그 population mean 그래가지고 모 집단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쪽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아까의 그 한국 그 자료에서 본 임계값이라고 그러는데 요걸 크리티컬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 주는데 요 바운더리 안쪽은 우리가 이 컨피던스 레벨이라고 그래요. 컨피던스라고 그러고 이 바깥에 이 부분을 이게 한쪽이든 두쪽이든 이 바깥 부분을 significance 레벨이라고 그러거든요. significant 또는 significance 해도 되는데 significant 레벨이라고 그러고 confidence 레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알파라는 거는 significance 레벨을 해가지고 요 바깥에 있는 요 부분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뭐 알파는 0.05%, 그러니까 5%다, 뭐 10%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계속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알파에 따라서 우리가 요 바운더리를 임계값을 정해서 그게 이쪽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설 검증의 결과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가설 검증이라는 걸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설 검증이라는 게 이제 가설을 테스트하는데
그 가설이라는 자체가 뭐냐, 그러니까 하이퍼티시스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퀘스천이 어떤 질문 사항이 스태티스티카 하이퍼티시스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이퍼티시스거든요. 그래서 이 가설 검정에서는 이 가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한국 자료에서는 영가설하고 대안가설이라고 해서 영가설이라는 거는 null hypothesis고 대안가설이 alternative hypothesis예요. 그리고 이 영가설 또는 이 null hypothesis의 특징이 우리가 뭐뭐다라고 했을 때 그 자체가 영가설이에요. 그리고 이 영가설은 H0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영가설 안에는 항상 equal sign이 있어야 돼요. 그 대안가설에는 이 영가설의 반대값이고 그리고 H1으로 표현이 되면서 이 대안가설 alternative hypothesis 안에는 equal sign이 없어요. Never contains the equal sign. 그러니까 equal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뭐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equal하고 not equal이 있어요. 영가설에는 equal, 대안가설에서는 not equal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가 이상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나오고 뭐뭐가 이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대안가설이 영가설에는 항상 equal sign이 있어야 되고 대안가설에는 equal sign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equal만 있는 가설을 볼 때는 우리가 투테일 테스트라고 표현을 해요. 양쪽에 그 아까 뭐라 그랬더라? 이 리젝션 에어리라 그래가지고 이 테스트를 했을 때 우리가 부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정하는 에어리어고 안에가 그러니까 이 억셉하는 그러니까 뭐뭐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맞는 거로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학생들한테 요게 화살표라고 생각을 해봐라. 그럼 어느 쪽을 향하냐? 오른쪽을 향하지 않느냐? 그럼 오른쪽에 rejection area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 원테일 테스트인데 한쪽만 있으니까요. 테일이 한쪽만 있는데 오른쪽에 rejection area가 있어서 right tail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경우에는 왼쪽을 향하고 있어서 왼쪽에 rejection area가 있고 한쪽에 있으니까 one tail 테스트예요. 요거를 이제 그 가설을 설정하는 거는 좀 이따가 그 연습 문제 갖고 같이 해볼게요. 그 하이퍼티시스 테스트에 이제 그 이제 가설 검증을 하는 데는 이 스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하고 해야지만이 말하자면 헷갈리지 않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스텝을 잘 따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설 검증하는데 좀 이렇게 이해만 해 놓으면은 이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해를 못하게,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 순서를 쫓아서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해가 가실 거고, 그리고 가설 검증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를 나중에 아실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영가설하고 대안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테스트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Z 테스트냐, T 테스트냐. Z 테스트는 normal distribution을 사용하고 T 테스트는 T distribution을 사용하는데 그거에 대한 조건을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원테일이냐, 투테일이냐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원테일일 경우에는 right이냐, left이냐를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 hypothesis 테스트는 아까 그림 그린 것처럼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critical value라고 그러고 그 바운더리에서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게 이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그 테스트를 결과를 결정하는데 뭐 리젝이냐, 두나 리젝이냐 그거를 이제 하는데 이 위치상으로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p-value 갖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 결론 내리는 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이 가설을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G냐 T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G냐 T냐 이 결정할 때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G냐 T냐를 결정을 해요. 한국에서는 이걸 Z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냥 Z라고 표현을 하는 그 발음을 하는데 Z 테스트냐 T 테스트냐는 요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그러니까 모 집단의 그 Standard Deviation 뭐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가 모집단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그 표준 편차를 갖고 올 수 있으면은 Z 테스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고 이 모집단을 우리가 몰라요. 대신에 샘플만 가지고 샘플에서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 표준 편차를 얻어낼 수 있으면은 그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은 T 테스트가 되고요. 그래서 T 테스트냐 G 테스트냐를 결정한 다음에는 이 우리가 설정을 한 가설에 따라서 투테일이냐 원테일이냐를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생겼으면은 양쪽에 테일이 있기 때문에 투테일이 되고요. 그다음에 방향성 뭐 크다 작다 그랬을 때는 방향성이 있어서 원테일일 경우에는 레프트냐 라이트냐를 결정을 하시고 요거에 따라서 그리고 똑같아요. T 테스트일 경우에도 투테일이냐 원테일이냐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left냐 right냐라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요 차트는 제가 만들었는데요. 어떤 텍스트북을 어떤 교재를 봐도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는 없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차트를.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G테스트냐 T테스트냐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이냐 투냐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원테일일 경우에 right이냐 left이냐를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테스트 스태티스틱하고 이 critical value를 계산을 해내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어떤 값이에요. 그게 어느 위치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테스트 결과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critical value는 임계치예요. 투테일일 경우에 임계치가 두 개가 있고 원테일일 경우에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하나가 생기는데 그걸 critical value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그 손으로 계산을 할까 그 공식을 사용해서 할 경우에는
이런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계산을 해내고요. 그래서 Z 테스트일 경우에는 요게 샘플 평균값이고요. 마이너스 모집단 population 평균값 나누기 요게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알고 있기 때문에 Z 테스트를 했는데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나누기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 이게 n이 샘플 사이즈예요. 요 공식으로 우리가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구해내고요. 테스트 T테스트일 경우에는 우리가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을 모르기 때문에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대신에 sample standard deviation을 사용해서 T값을 구해내요. 이게 테스트 스태티스틱 값인데 T테스트를 위한 거고요. 그리고 critical value는 주로 그 normal distribution이나 아니면은 그 T distribution의 차트에서 그 값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sample size가 얼마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알파가 얼마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찾아내는데 지금 우리는 R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굳이 그 차트를 이용해서 찾는 거를 커버를 안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p-value를 그냥 말로만 말씀드렸는데 p-value는 우리가 이제 R을 사용해서 이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p-value가 주어져요. 그래서 p-value가 만약에 이 알파 significance level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결과가 테스트 결과가 검정 결과가 do not reject null hypothesis 그래서 그 뭐 0가설을 그 받아들여요. 0가설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만약에 p value가 그 알파 지어 그 significance level 보다 작으면은 이 테스트를 reject 해 버려요. 그 가설을. 그러니까 가설이 뭐뭐 이다라고 했는데 테스트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걸 부정해 버려요. 그래서 reject null hypothesis라고 그러고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 들어가기 전에 R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LMS하고 그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연습 문제를 올려놨거든요. 이 연습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 연습 문제를 지금 프린트아웃 하실 수 있으면 프린트아웃 하시고요. 뭐 여의치 않으시면은 그냥 그냥 노트를 준비를 해 주세요. 제가 좀 뭐 까다롭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걸 갖다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이거 같이 하시는 걸로 제가 오늘 그 어텐던스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연습 문제를 프린트아웃을 해서 앞에 놓으시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빈 종이라도 그 노트를 놓으시고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셨으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이게 통계학이 들어보신 분들, 통계학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그렇고 아직 뭐 안 들어보신 분들도 그렇고 통계학 그러면 좀 어렵다라고들 많이들 해요. 특히나 미국 학생들은 통계학 그러면 우악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생각을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통계학이 되는 거는 계산보다는 라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순서라든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지 계산하는 거는 솔직히 플러스 마이너스 뭐 저기 곱하기 나누기 그다음에 루트만 좀 사용할 줄 알면은 그러면은 다예요. 이 통계학이 되는 거는. 그래서 이 특히나 이 가설 검정은 그런 과정을 그 라지컬리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그거 자체를 못하게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준비되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같이 해주세요. 뭐야, 카톡을 보냈네요. 자, 읽어볼게요. The known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is 85.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저, 그, 말씀드렸을 때, 이게 G테스트냐, T테스트냐를 결정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G테스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거, 그, 가설을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200 days, 요거는 이제 샘플 사이즈고요. N. 잘 안 써지네. N. 그 다음에 요게 알파, significance level이 알파예요. 요게 알파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이 determine if there is evidence 어떤 그 evidence가 뭐더라 the mean of album sales is different from the 200이라고 했잖아요 different from 그러니까 이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mu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population mean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테스트할 건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보면은 H0가 mu equals something, something, 그러면 H1이 mu not equal something이고, H0가 뭐 less than something, 그 다음에 greater than or equal to. equal sign이 항상 h0는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something. 그 다음에 h0 mu less than or equal to something h1 greater than something.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가설을 설정하는 데는 딱 요 세 가지의 폼, 세 가지의 폼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여기서 different from이라는 거는 만약에 200이 있어요. 200이 201이라든가 아니면 199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토테일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H0가 mu 이게 equal 200. H1이 mu not equal 200. 이렇게 가설이 설정이 돼요. 계속 이제 다음 이 연습 문제를 보시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가설을 설정을 해놓고 G 테스트냐 T 테스트냐를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샘플 사이즈를 결정을 했고, 그리고 알파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를 다 얻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R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번에 썼던 세일즈 데이터를 앨범 세일즈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번에는 CSV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CSV 파일을 일단은 가져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이퍼티시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패키지가 필요한데, 그 패키지가 비즈니스 스태티스틱 데이터 어넬릭이라는 그거의 이제 그 약자인데, 요 패키지를 일단 인스톨하시고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할 건데요. G 테스트 를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gtest라는 펑션을 사용해서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그러니까 샘플이 어떤 샘플이냐, 그 다음에 alternative라고 해서 그 alternative가 결정을 하는 게 two-tail이냐 one-tail이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가설을 설정했을 때 equal sign만 있는 거였잖아요. two-tail. 그래서 우리가 two-tail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 R에서는 two.sided라는 명령어를 써야 돼요. two-tail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mu. 이게 우리가 설정했을 때 mu equals 200이었잖아요. 그 200이라는 숫자를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200이라는 거를 주고. 그 다음에 sigma. sigma가 이게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에요. 요게 시그마거든요. 그래서 시그마가 85, 뮤가 아까 200. 요걸 우리가 뮤라고 읽거든요. 알파는,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알파가 significant level이에요. 근데 R에서는 confidence level을 써요. 그래서 confidence level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wo tail이니까 양쪽이 이제 tail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합쳐서 알파고요. 요 안쪽이
confidence level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가 0.05면은 1-0.05가 0.95잖아요. 그래서 그 confidence level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R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고요. 준비되셨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럼 갈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그 데이터 있는 거 프로젝트 사용하셔서 데이터 불러놓으시고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제가 앨범 세일즈라고 이름을 붙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이름은 여러분이 뭐 아무거나 붙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with CSV 이 파일이 CSV 파일이기 때문에 CSV를 사용해서 부를 거고요. 그다음에 요 그대로 in quotation mark 안에 뭐가 잘못됐냐? 미스타이프 게임. 그리고 인스톨하시고 인스톨 패키지. 비즈니스 스태티스틱스 데이터 애널리틱 다음에 library 자, 아까 우리가 이제 z 테스트라 그랬잖아요.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z 테스트를 사용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z 테스트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쓸 것이냐 앨범 데이터를 우리가 불러왔단 말이에요. 앨범 세일즈라고 만들어 놨고요. 근데 이 앨범 세일즈 안에 여러 개의 칼럼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세일즈 데이터 갖고 테스트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세일즈 데이터로 테스트를 할 거고 어떤 데이터 그 다음에 투테일이냐 원테일이냐 투테일이었죠. 그래서 alternative
alternative라는 게 아까 대안 가설을 얘기할 때 alternative hypothesis, alternative hypothesis 그러니까 대안 가설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안 가설이 원테일이냐 투테일이냐 투테일. 그런데 투테일일 경우에는 이 R에서는 two. sided라고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mu 그 우리가 테스트하는 값이 무엇이냐? 200이었거든요. 그리고 시그마 x가 이게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g-test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sigma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얼마냐? 85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confidence level 알파가 0.05이기 때문에 confidence level은 0.95예요. 그리고 run을 하면은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원 샘플 테스트인데 G 테스트를 했어요. 요 원 샘플이냐 투 샘플이냐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데이터를 앨범 세일즈 데이터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했더니 G 값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테스트 스태티스틱이에요. 그 p-value가 0.2579가 나왔고요. 그 alternative hypothesis가 우리가 아까 설정했을 때 그 대안 가설이 not equal to 200이었거든요. 맞고요. 그 다음에 95% confidence interval 그게 181부터 204까지고요. 그 sample estimate mean of x는 193.2 이렇게 나오셨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결과 갖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이냐? 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까 우리가 설정을 했잖아요. 가설을. 그래서 p-value가 0.05보다 커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알파가 그러니까 p-value가 알파보다 클 경우에는 테스트 결과가 do not reject null hypothesis 0 가설이거든요. 그래서 p-value가 지금 커요. 이 알파보다. p-value가 여기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p-value 갖고 우리가 그 테스트 결과를 얘기할 때 do not reject H0예요. 이 말은 H0 null hypothesis 또는 0 가설을 부정하지 말라.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 accept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그 연습 문제에서 이 값이 200인지를 테스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했더니 200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길 테스트 했더니 200인 거를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은 요게 질문이었거든요. Determine if there is evidence that the mean of album sales is different from 200. 그러니까 different 하지가 않은, 그러니까 equal sign을 갖다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테스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을 There is evidence that the album of mean of album sales is not different from 200이에요. 그러니까 different 하지 않다. 테스트 결과가 different 하지 않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받아들였잖아요. null hypothesis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p-value 갖고 테스트를 결론을 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중에 이제 테스트 스태티스틱하고 크리티컬 밸류를 이용해서 할 경우에는 요 값이 G 밸류 이 값이 테스트 스태티스틱이에요. 지금 보면은 주어진 이 값이 테스트 스태티스틱이에요. 테스트 스펠이 엉망이다. 그러니까 통계학 그럴 때는 statistics는 쓴대요. S가 있는데 요거를 얘기할 때는 S가 없이 test statistic이라 그래요. 그래서 G 값이 여기 주어진 minus 1.1314고요. 요 critical value boundary를 임계값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G 테스트를 했잖아요. 그래서 G 테스트를 해서 이 한다는 뜻은 뭐냐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차트에서 찾든지 R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요 명령을 이용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알파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임계치를 찾아내는데 알파가 0.05잖아요. 그거는 양쪽, 이 양쪽을 합쳐서 0.05인데,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가지고 이 값을 찾을 때는, 임계 값을 찾을 때는, 투테일일 경우에는 이게 두 개를 합쳐서 하기 때문에 한쪽만 우리가 갖고 찾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 두 개가 있기,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했기 때문에 이 값을 찾을 때, 임계치를 찾을 때는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한쪽만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누기 2로 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값을 찾아볼게요. 요것만 하고 쉴게요. 그래서 일단은 알파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알파 equals
0.05 해도 되고 0.05 해도 되고요. 그래서 알파를 일단은 입력을 해놓고 QNOM이라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하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1-알파, 그러니까 1-알파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 R에서는 알파 값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알파 값이 significance level이고 이 R에서는 significance level 알파를 사용하지 않고 confidence level을 사용해요. 그래서 1-알파 나누기 2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confidence level을 사용하는데 한쪽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바운더리를 찾을 때. 그 다음에 QNOM 이랬을 경우에 1.9599가 나와요. 한쪽 값을 주는 거예요. 1.95. 그래서 그거를 양쪽으로 대비를 시켜주면은 -1.96, 1.96 이렇게 임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이게 투테일이 아니고 원테일일 경우에는 한쪽만 그 알파이기 때문에 그냥 알파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 그 원테일일 경우에는 알파만 사용해서 나누질 않고 한쪽이니까 그래서 알파만 사용해서 그대로 그 임계치를 찾아내시면 돼요. 이거는 이따가 10분간 휴식하고 그다음에 다음 example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여기 시간으로 한국 시간을 10시 58분 됐어요. 그래서 11시 8분에 다시 뵐게요.자, 그러면 이제 다음 연습 문제를 갈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습 문제 뭐 프린아웃 하셨으면은 이 위에다 하셔도 되고 만약에 프린아웃 하기 여의치 않으셨던 분들은 그 그냥 그 노트에다가 같이 따라 주세요. 이따가 제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여기다 이제 그 뭐 그림을 그렸든 뭐 쓰셨든 같이 작업한 거를 사진 찍어 가지고 그걸 파일로 만드셔 가지고 오늘은 그걸 제출하셔야지 제가 그 예예 여보세요? 예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 작업은 여기서 같이 작업한 거를 올려주시는 거로 제가 오늘 그 출석한 거를 인정을 할게요. 자,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The average sales forecast of the album is 210, 210.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요. Determine, 결정해라. If there is evidence that the mean of album sales didn't reach the forecast of 210. 그러니까 예측을 210으로 했는데 거기에 못 미쳤다. 그 뜻은 뭐냐면
210보다는 적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미우러 놔야 돼요. didn't reach이기 때문에 less than이에요. 그래서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볼때 원테일이에요. 원테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H0하고 H1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0가설하고 이 대안가설을. 이게 이제 그 중요한 건데요.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건데, 왜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그뭐 학원에서 이제 뭐 강의를 듣고 그러면은 강사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부분 중요하다. 밑줄 뭐 빨간색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라든가 어떤 그 상황에서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원테일이라고 딱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가설을 설정할 때 H0 먼저 하지 마시고 H1부터 하세요. 이거대로 하시면 돼요. didn't reach이기 때문에 적을 것이다라는 걸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갖고 오세요. 그리고 여기에 뮤를 갖다 놓으시고 210 갖다 놓으시고 처음에 그 특징을 말씀드릴 때 H0는 equal 사인이 있고 H1은 equal 사인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equal 사인 없이 그대로 가져오시고 H1이 되고 그리고 이거 반대가 greater than이고 거기에 equal 사인을 갖다가 붙여주시면은 H0가 돼요. 그래서 항상 원테일일 때는 H1 대안 가설부터 설정을 해라. 그 다음에 반대 부호에다가 equal 사인만 붙여주시면은 H0가 돼요. 그래서 설정을 했죠. 그 다음에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기분이죠. 그래서 G 테스트죠. 원테일이죠. 왼쪽 방향이기 때문에 left tail. 그리고 알파가 0.01. 필요한 거다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지웁니다. 지우고 다음에 RStudio 가서 해볼게요. 아, 그 전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코딩을. 자, example 2는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주어졌기 때문에 G 테스트예요. 그다음 뮤 값이 210이에요. 이렇게 설정한 것처럼요.
그리고 알파 값은 0.01이고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거. 대안 가설은 alternative는 less than이에요. less than. 그래서 less라고 집어넣고 mu가 210, sigma x 285. 그다음에 confidence level은 알파가 0.01이기 때문에 1-0.01이니까 0.99가 돼요. 그래서 이대로 R 스튜디오에 코딩을 할게요. 지 테스트를 할 거고요. 엑스 값은 똑같이 앨범 세일즈에서 세일즈를 이용하고 alternative는 less than이기 때문에 less mu는 210 sigma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은 85 그다음에 confidence level이 0.99 들어갔나요? 타입 제대로 하셨나요? 예. 그리고 run 하시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나온 결과 갖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g 값이 test statistic이 마이너스 2.7952고요. 그 알파 이게 한쪽만 있는 원테일이기 때문에 레프테일이기 때문에 왼쪽에 리젝션 에어리어가 있어요. 그 바운더리는 이게 한쪽만 있기 때문에 알파를 그대로 사용해서 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32가 나와요. 해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를 설정을 다시 하고 0.01이고 한쪽 면이기 때문에 그냥 알파를 사용해서 QNOM을 이건 안 해봤는데 될려나 모르겠다. 그냥 한번 값을 넣어볼게요. QNOM 0.01을 넣어볼까 그냥 나오네요 그대로 알파를 설정 안 하고 그냥 알파 값 넣어도 되네요 그대로 나오네요 그래서 알파 바운더리 임계치를 찾아서 보니까 이게 리젝션 에어리어 있어요. 아니면은 p 값이 알파보다 적어요. 그래서 reject h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reject 그러니까 h0를 reject을 해 버리니까 작은 게 인정이 됐어요. h0
영 가서를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대한 가설이 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에서 우리가 이거를 설정을 했잖아요. 대한 가설로.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그냥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There is evidence that the mean of album sales didn't reach the forecast of the 210. 이게 맞는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상치가 210이었는데 예상치를 못 미쳤다. 이게 결론으로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테스트한 결과.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읽어보면은 The goal of the average sales of album is over 190, 190 이상일 것이다. 190 이상이 목표치인데 The known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85 이거는 이제 데이터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significance level이 0.1이고 그 다음에 question이 물어보는 게 determine if there is evidence that the goal of the album sales has been achieved. 그러니까 골이 190인데 achieve 했느냐. 그러니까 가설을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 over 190 achieve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테일인 거예요. 원테일일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게 H1부터 설정해라. 그래서 H1이 H0, H1이 which over 그러니까 greater than으로 만들어 놓고 190 그다음에 mu 반대값 반대 그 부호 equal sign mu 190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알파는 0.1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기분 알기 때문에 G 테스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대로 다 쓰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코딩을 자, G 테스트라 그랬잖아요.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뮤가 190이고 알파가 0.1이고 그래서 G 테스트를 하고 X 값 갖고 alternative는 greater than이잖아요. 그래서 greater를 집어넣어 주시고 mu가 190, mu가 190, sigma는 85, 그다음에 confidence level이
알파가 0.1이기 때문에 1-0.1이기 때문에 0.9가 돼요. 그래서 이대로 코딩을 하시면 되고요. 할게요. 치링을 하게 되면은 카피해서 갖다 놓고 숫자만 바꿀게요. 대로 갖고 요거는 greater. 요게 190, 뮤가 190. 시그마는 85 그대로. 그다음에 요게 0.9가 되죠. 하셨나요? 루언할게요. 그래서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결과가 나왔으면은 그 결과 갖고 또 설명을 하게 되면은 요 결과에서 G값은 0.53이에요. p-value가 0.2972예요. p-value가 0.1보다 커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는 do not reject H0예요. So 이 null hypothesis 아니면 0 가설이 true가 된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reject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바운더리 찾는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So 문제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요거 원테일 테스트이기 때문에 대안가설을 이걸로 만들었잖아요. 0가설을 do not reject H0 했기 때문에 0가설이 true가 돼요. 근데 이게 대안가설이잖아요. 대안가설이 true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결론을 내릴 때 there is no evidence예요. 대안가설이 true가 아니기 때문에. So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goal of album sales has been achieved. 또는 그냥 그대로 there is evidence that 해놓고 목표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The goal of the album sales has not been achieved.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골이, 그러니까 목표치가 190이었는데 가설 검증을 했더니 0가설이 추로가 됐어요. 그래서 대안가설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돼요. 좀 어렵지요? 네. 어려워요. 근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설정하는 것까지는 잘 하실 거예요. 이제 결론 내리는 게 조금 헷갈려요. 근데 그건 이제 자꾸 하시다 보면은 익숙해지시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는데 처음이라서 조금 이제 막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가는 과정만 익숙해지시면은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하시는 대로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뭐 통계학 들으실 때이 가설 검증을 다시 듣게 되면은 아마 그냥 듣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접근하는 방식대로만 쫓아 하시면은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안 어려우실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The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is unknown. 아이고, 미스타입했다.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몰라요. 대신에 200데이의 샘플 갖고 그냥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공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제 R을 사용하니까 굳이 구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T 테스트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determine if there is evidence that the mean of album sales is different. 아까 처음 문제가 different였잖아요. 아, 다르냐. 양쪽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two tail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설정할 때 H0, H1, 투테일이면은 H1, H0 순서 없이 그냥 하시면 돼요. 어차피 아니까 equal, not equal이니까. 그리고 뮤는 200, 요거 뮤는 200. 그리고 알파가 0.05 그리고 뭐가 필요한가? T 테스트. 요렇게 알고 R을 쓰시면 되는데 요거 요렇게 써 놓으세요. 노트에다가. 그리고 이 기준으로 unknown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기 때문에 t-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같은데 z-테스트랑 같은데 이 안에 z-테스트에서는 시그마가 들어갔잖아요.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근데 t-테스트에선 모르기 때문에 안 넣으면 돼요. 투테일이고요.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없이 그냥 가시면 되고 알파가 0.05이기 때문에 confidence level이 0.95. two-sided, two-tail. 알코딩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똑같아요. p-value가 0.2348, 알파가 0.05, 0.2348이 알파보다 커요. 그래서 do not reject H0. 0 가설이 받아들여져요. 다르다는 게 부정이 돼요.
그래서 가보면은 다르다는 게 부정이 됐잖아요. different 하냐 물어봤는데 different 하지 않다. 같다라는 게 인정이 됐으니까 여기서 에비던스가 그 없어요. So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mean of album sales is different from 200. 또는 에비던스가 있는데 어떤 에비던스냐면은 different 하지 않다라는 isn't differen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200과 다르냐라고 물어봤는데 200과 다르지 않다. 이퀄이 인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정이 된 거죠. 그래서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가 결론이에요. 다음 거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코딩하는 거는 그냥 하시면 되고 여러분 노트에 없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리면은 노팅을 하세요. 아니면 그 요 부분이거든요. 뭐 코딩 하죠 뭐. 티테스트 안 나오냐? 티테스트 X는 똑같고 달러 사인 세일즈 지금은 투 사이드 점 사이드 뮤가 200 시그마가 없고 그냥 컨피던스 레벨이 0.95 잘 쫓아오시나요? 네. 예. 그러니까 코딩 자체는 R 코딩하는 거는 그렇게 뭐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이제 코딩 해왔으니까 코딩 자체는 아마 뭐 어렵다고 뭐 얘기를 할 안 할 거고 이 가설 검증이라는 과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조금 이제 포커스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좀 지겹지요? 네, 요거 좀 해놓으시면은 뭐 나중에 뭐 대부분의 분들은 가설 검증 별로 필요 없어요. 살아가시는데. 근데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요렇게 잘 그 디벨롭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유용하실 거예요. 자, 다음 거 보면은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셨어요? 왜요? 말씀하세요. 못 쫓아와요? 어렵나요? 이번부터 제대로 못했습니다.
좀 빨라요? 이 부분이 하여튼 그 통계 부분에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통계 들어보면은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 가르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배우는 학생분들도 그렇고. 네, 하여튼 이게 그 설정해 나가는 자체가 좀 많이 그 그냥 이렇게 하면은 별 이게 왜 이게 이렇게 되고 왜 이런지를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저는 자신해요. 이게 제일 그 좋은 방법이라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어쨌건. 다음은 또 영어로 해서 그러나? 에버리지 세일즈 포캐스트가 그러니까 예측치가 210이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아까 똑같이 예측치를 리치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위치하지 않았다는 게 적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어. 그러니까 원테일이에요. 원테일인데 didn't reach니까 less than일 거라고요. 그래서 원테일일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강조했듯이 H1부터 해라. 그래서 H0가 있고 H1이 있으면은 H1부터 하는데 요거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뮤 갖다 놓고 210 갖다 놓고 뮤 갖다 놓고 반대 사인에 이퀄 사인만 갖다 집어넣어 주고 그리고 210. 자, 원테일에 랩테일이 됐잖아요. 그리고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뭐다? 이거 미스타입이에요. 요거 모르는 거로 모르는 거로 unknown 여기에 unknown이에요. unknown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에요. 그러니까 t테스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t테스트 할 거고. 요거는 샘플이고요. 그다음에 0.01 알파. 요렇게만 설정하시면 그다음에는 코딩 하는데 넣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말하면은 제 강의가 좀 학원식 강의예요. 자, 여기까지 쫓아오셨나요? 자, 그러면은 코딩을 한다 그러면은 5번으로 가야지, 5번. 티테스트고요. Unknown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데이터는 같은 거쓸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less than이었잖아요. 그래서 less than이 되고 뮤가 210, 210. Confidence level은 알파가 0.01이기 때문에 1마이너스 0.01이니까 0.99. 이대로 넣으시면 돼요. 코딩 할게요. 또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넘버만 체인지 할게. 그대로 가고 그대로 요게 이제 less than이 되고 mu가 210 알파가 0.99 그리고 아까 이 위에서 했던 게 z 테스트 할 때랑 똑같아요. 근데 요거만 없는 거죠.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모르니까 안 넣은 거죠. 그래서 run 이렇게 돼. 개인적으로 물어봐야지. 주희 씨, 하주희 씨. 네. 어때요? 할 만해요? 네. 고마워요. 주아 씨. 들려요? 주아 씨, 김주아 씨. 안 들리나? 아니면 딴 데 가셨나? 솔희 씨. 솔희 씨. 네. 잘 돼요? 네. 대답하는 게 시원찮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시험을 하나 보는데 그 교육 받는데 9시간을 하루에 9시간을 교육을 받는데 그 강사분이 계속 그 이제 그 그거는 이제 줌 말고 다른 걸 썼는데 거기에 모르겠어요. 줌도 그게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지금 이거 하셨으면은 raise hand 하세요. raise hand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클릭하면은 손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5분마다 계속 raise hand raise hand 그러니까 계속 집중하고 있어야 돼. 9시간 동안. 4일 동안 하는데 힘들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코딩이 됐으면은 아마도 학부 학생들은 어려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 기회 되면은 아마도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자, 그럼 다음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p-value가 0.01보다 작아요. 그래서 reject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reject인지 왜 do not reject인지는 다시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 기준으로 p-value가 알파보다 크면은 do not reject이고 그러니까 0 가설을 받아들이고 p-value가 알파보다 작으면은 reject해요. 그러니까 0 가설을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우리가 넘어갔다. 그 기준으로 리젝이냐 두나 리젝이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연가설이 부정이 되고 대안가설이 받아들여졌어요. 대안가설 이게 우리가 그 문제에서 가설을 설정할 때 대안 가설을 만들었잖아요. 그 문제 자체 물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대안가설이 이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 영가설을 리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추로예요. 그래서 이 물어본 거 예측치가 다다르지 않았느냐? 예측치가 다다르지 않은 이게 대안가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안가설을 받아들였으니까 대안가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치가 다다르지 않았다가 이 가설 검증한 결과예요. 요거 빨리 하고 쉴게요. 똑같아요. 아까 이 G 테스트랑 똑같은데 요것도 잘못 타입했네. unknown이에요. 실수를 많이 하냐? 요게 unknown이에요. 이거는 없애고 지워. 그러니까 t-테스트가 돼야 되고 목표치가 190이에요. 네, 목표치에 다다랐느냐, 목표치를 넘었느냐. 그래서 방향성이 있으니까 원테일. 원테일인데 목표치를 오버했느냐, 오버했느냐. 그래서 원테일이기 때문에 H1부터 설정해라. H0, H1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반대 equal mu 목표치 190. unknown이기 때문에 t-test. 그럼 알파가 0.1 됐죠? 그래서 이대로 코딩을 하게 되면은 t-테스트고 190이고 greater than이고 대안가설이 greater than이기 때문에 greater로 하시고 mu가 190 confidence level이 알파가 0.1이기 때문에 0.9 이대로 타입 하시면은 코딩 하시면은 아까 쓴 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다.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아니다. 맞나? 아, 위에 밑에 거다. greater than을 가져와서 를 t-테스트로 바꾸고 greater than 그 다음에 요 시그마가 없어야 되죠. 됐어요. 이대로. 그리고 run을 시키면은 결과가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코딩하는 자체는
우리가 그 계산하는 것처럼 어떤 설정이 다 되면은 계산은 되게 쉬워요. 근데 그 설정에 나가면서 어떤 걸 써야 되고 어떤 거를 설정해야 되는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와서 이 결과대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p-value가 0.1보다 커요. 그래서 do not reject H0. 0 가설을 부정하지 마라, reject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true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문제로 가게 되면은 갖고 오자. 방향성이 있을 때는 그랬잖아요. 이게 그대로 대안 가설이 되니까 이 대안 가설이 0 가설을 부정하지 않고 이걸 받아들였으니까 대안가설이 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안가설, 이 대안가설이 부정이 됐으니까 이게 true가 아닌 거예요. So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goal of an album sales has been achieved. 그러니까 골이, 그러니까 목표치가 달성이 안 됐다예요. 결론이. 목표치가 달성이 안 됐다. 알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이걸 하려면은 참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이게 그 또 어떤 기회가 돼서 더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럴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하여튼 일단은 이렇게 해서 챕터 9이 끝났어요. 근데 제가 여섯 문제를 지금 계속 했잖아요. 여섯 문제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유형이. 그러니까 원 샘플 테스트라는 거는 이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한 시간 더 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투 샘플 테스트를 좀 다는 못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제 뭐 전반부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때 원 샘플과 투 샘플을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거기 시간으로 11시 59분이에요. 그래서 12시 9분에 다시 뵐게요. Chapter 9은 hypothesis test인데, 아, 또 이것도 analysis 그대로 해놨네. 테스트인데, 아까는 one sample test였고요. 이제 two sample test예요. 그러니까 one sample test는 단순하게 그 샘플이 하나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정을 해놓고 뭐 이다 아니면은 뭐뭐 이상이다 이하다 이 샘플 하나 갖고 하는데 two sample test는 뭐냐면은 샘플이 두 개예요. 근데 이게 모집단이라고 따지면은 모집단 한 모집단에서 두 개의 샘플을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각각의 다른 모 집단에서 샘플을 하나씩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설명하게 되면은 동아대학교, 이게 이제 동아대학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동아대학교에서 통계학 강의를 두 교수님이 강의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두 교수님이 이 강의를 하고 이 강의를 다른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이 모집단은 같아요. 동아대학교라는. 근데 거기서 다른 강의의 평균값을 뽑아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이 두 개가 돼요. 모집단이 하나지만. 그 이 경우에는 모집단이 달라요. 이게 동아대학교라고 치면은 옆에 있는 학교가 부산대학교인가요? 부산대학교의 통계학 강의하고 동아대학교의 통계학 강의를 학생들이 들은 이제 통계학 강의를 평균 점수를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동아대학교 교수님이 잘 가르치셨는지 아니면은 동아대학교 학생들이 똑똑한지 이 동아대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좋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샘플이 두 개예요. 두 개인데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와 모집단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투 샘플 테스트 하는 게 좀 달라요. 그리고 이 스텝, 그러니까 아까 원 샘플 테스트에서도 스텝이 있었는데 투 샘플 테스트도 요 스텝이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데 투 샘플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샘플 두 개가 독립적이냐 아니면 종속적이냐에 따라서 테스트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투 샘플이다 가정을 하게 되면은 샘플이 두 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게 이 샘플 두 개가 인디펜던트하냐 디펜던트하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독립적이냐 디펜던트 종속적이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저희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거를 이제 했었는데 키오스크 알지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뭐 음식점을 가든지 뭐 어딜 가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어떤 화면에서 뭐 컴퓨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패널에서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스스로. 그리고 보통은 이제 가가지고 뭐 그 어떤 저 롯데마트를 가면은 그 그거 있죠. 그 푸드코트가 있잖아요. 가면은 전에 한국 갔을 때 보니까 롯데마트 갔더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그 계시는 분한테 뭐 설렁탕 하나요, 뭐 냉면 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 지불하고 이렇게 그 표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저쪽에 이제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카드하고 해서 지불했더니 거기서 이제 표가 나오는. 그래서 키오스크를 쓰느냐 아니면 그냥 레귤러리 가서 말로 주문하느냐 이 두 가지 주문 방법에서 이쪽에 세일즈하고 이쪽에 세일즈가 독립적이잖아요. 세일즈 자체가. 그럴 경우에는 이 세일즈 데이터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쓰는 만들어진 세일즈와 그 보통 주문하는 경우에 그 세일즈가 어떻게 다르냐를 비교할 때는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서로 독립적이에요.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니까 영향을 서로 안 미치면은 인디펜던트, 독립적이다. 그리고 디펜던트라는 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디펜던트라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리피트 하느냐 아니면 매치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요. 키오스크를 도입하기 전에 세일즈하고 도입한 후에 세일즈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러니까 전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오스크 그 자동 주문을 하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도입하기 전에 그 세일즈하고 도입을 해가지고
했더니 세일즈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렇게 했을 때 리피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Before and after.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dependent라고 그래요. 종속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before and after를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광고를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이 뭐 화장품을 발랐을 때 피부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 그 피부의 그 상태를 검사를 하고 화장품을 사용한 다음에 피부가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그 검사를 해가지고 비포 앤 애프터를 비교할 때는 종속적이에요. 그리고 또 매치라는 면에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 이 백신의 경우가 매치랑 비슷한 경우인데 뭐 95%의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파이자는 뭐 95%, 모더나는 뭐 90몇 퍼센트,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90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하는 게 테스트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단을 가짜 집단과 그 맞은 집단을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95%가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검증을 할 때 그럴 때 쓰는 게 two sample test고 dependent data예요. before and after 아니면 매치하는 거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two sample을 가설 검증을 할 때는 dependent냐 아니면 independent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게 G 테스트냐 T 테스트냐라고 하는데 population, 그러니까 모 집단의 standard deviation,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알고 있으면 G 테스트고 모르면은 그냥 샘플끼리만 비교를 할 경우에는 T 테스트고요.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테스트를 하는 타입을 결정을 해야 돼요.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Pooled Separate Variance냐 아니면 Paired Test냐 요거를 결정하는데 일단은 Independent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는 Pooled 아니면 Separate Variance 테스트를 하고 Dependent면은 Paired 테스트를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 원 샘플 테스트처럼 똑같이 과정을 거쳐가면 돼요. Null hypothesis, alternative hypothesis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투테일이냐 원테일이냐 이 설정된 가설에 따라서 결정하고 원테일일 경우에 left냐 right냐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스태티스틱, 크리티컬 밸류를 알던지 아니면 p-value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면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투 샘플 테스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independent냐 dependent냐를 결정을 해야 되고 independent 그러니까 투 샘플 데이터가 서로 독립이 돼 있을 때는 independent인데 거기에 따라서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G 테스트, T 테스트 똑같아요. 근데 T 테스트일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모 집단이 하나에서 왔느냐 두 개에서 왔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을 할 때 t-테스트라는 거는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은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two sample이 한 모 집단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모 집단의 standard deviation 또는 요게 variance예요. 그러니까 요 자승이 없는 게 standard deviation이고 자승이 있으면은 variance인데 variance 또는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이 같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모집단이 같기 때문에. 그럴 때는
pooled variance 테스트를 하고 만약에 우리가 보니까 이 샘플 두 개가 다른 집단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두 집단의 모 집단의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또는 variance가 다르다고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separate variance t-test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two sample이 종속적이다고 가능하면은 어쨌건 얘네들은 G-테스트든 T-테스트는 paired T-테스트를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실제 이 데이터는 거의 다 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또는 population variance를 몰라요. 그래서 이 실제로는 G-테스트를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이 R에서는 two sample 테스트에서 G 테스트가 없어요. 오직 T 테스트만 있어요. 그래서 dependent, independent나 dependent면은 실제에는 대부분이 T 테스트고 T 테스트에서 population이 같다고 가정하면은 pooled. 다르다고 가정하면은 separate. 종속적이다 그러면은 t-테스트 할 때 paired t-test. 아까 종속적이라는 얘기할 때 match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데이터 보통 match 또는 repeat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 종속적인 데이터를 two sample 테스트 할 때는 매치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pair드라 그래요. pair를 다 맞춰가지고 거기서 difference, 그러니까 다른 앞에 거와 뒤에 거의 차이를 그 차이 자체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게 다르냐, 작냐, 크냐 이렇게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paired t-test라 그래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원 샘플에서 보여드렸던 거랑 같은 차트인데 똑같이 G 테스트냐 T 테스트냐 투테일 원테일 그걸 다시 보여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 하이퍼티시스 그 가설을 설정을 할 때 아까 원 샘플일 때는 H0 뮤 이퀄스 제로 다시 제가 이제 쓰게 되면은 원 샘플에서는 이 가설을 설정할 때 그냥 H0 뮤 이퀄스 something이고 H1은 new not equal something이고 그다음에 h0 mu greater than equal to something h1 mu less than h0 mu less than equal something h1 mu greater than not equal이에요. something 이렇게 설정이 되잖아요. 원 샘플이니까. 그러니까 뮤가 하나만 있어요. 근데 이 투 샘플 테스트는 population mean 1, mean 2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equal, not equal, greater than, equal, less than 이렇게 해서 right tail, one tail일 경우에 right tail, left tail, two tail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래서 one tail 경우는 left냐, right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two tail은 이렇게 또
똑같이 원 샘플 테스트랑 같아요. 이 방향은 투 테일이냐 원 테일이냐 그것도 그렇고요. 인디펜던트 샘플일 경우에는 설정이 이렇게 되고요. 디펜던트일 경우는 좀 달라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보여드리면서 다시 하고 아, 디펜던트가 있구나. 디펜던트는 페일드 티 테스트라고 그랬잖아요. 페일드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paired t-test, dependent일 땐 paired t-test라는 게 sample 1이 있고 sample 2가 있으면은 이게 마치 before and after나 아니면 match인데요. 이게 x1 있고 x11 있고 x21 있고 x12가 있고 x22가 있고 x213 x23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기서 paired t-test는 이렇게 pair을 시키는데 sample 1에서 sample 2를 빼요. 그래서 이거를 d1이라 그래요. difference 1, difference 2, minus difference 3 이렇게 쭉 나가서 이 difference를 갖고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이 difference가 mean difference가 제로다. mean difference가 제로가 아니다. 그리고 크다, 작다 이렇게 설정을 해요. 만약에 이거 다음에 제가 차트를 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다음에 보여드리면서 다시 요거 설명할게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는. 그래서 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 인디펜던트냐, 디펜던트냐에 따라서 이 가설을 설정하는 게 좀 달라요. 이렇게. 자, 그건 이제 더 설명드리고요. 그러니까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만약에 우리가 그 공식을 사용해서 찾을 경우에는 G 테스트일 경우에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구하고 T 테스트일 경우에는 이것 또는 이건데 가정이 equal variance 그러니까 똑같은 모집단 동아대학교에서 두 개의 그 강의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모집단의 variance나 standard deviation이 같다고 가정할 때는 요 공식을 사용하고 요 공식 안에서 standard deviation 이게 sample standard deviation인데 이게 pooled variance라 그래요. 이게 자승이 들어가면은 pooled variance. 그래서 우리가 pooled variance t test라 그러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sample 그러니까 sample 두 개의 sample이 다른 모집단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variance가 다르다 아니면 standard deviation이 다르다고 가정할 때 unequal일 경우에는 이 공식을 사용하는데 variance가 sample 1에 sample 2의 variance가 다른 걸 사용해서 separate 한 거를 쓴다 그래서 separate variance t-test라 그래요. 아까 돌아가게 되면은 pooled variance냐 separate variance냐 그 variance를 풀도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서 쓰느냐 아니면은 다른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또는 variance를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pooled냐 variance냐 얘기하고 paired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게 다르다는 게 pooled냐 variance, pooled variance냐 아니면 separate variance냐 사용을 다르게 해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pooled냐 separation이냐는 하나의 모집단에서 두 개의 다른 샘플이 나왔을 경우엔 우리가 모집단의 variance가 같을 거라고 가정을 해서 pooled variance를 쓰고 다른 모집단에서 각각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르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separate variance t-test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p-value를 사용했을 경우에 똑같이 p-value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0 가설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true고 그 다음에 p-value가 알파보다 작을 경우에는 reject 0 가설 h0 해서 0 가설이 부정이 되면서 대안 가설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비슷한데 이 투 샘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디펜던트냐 디펜던트냐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이 투 샘플 테스트는 G 테스트보다는 주로 T 테스트를 하는데 거기서 pooled variance냐 separate variance냐 아니면은 paired T 테스트냐 그거를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원 샘플 테스트 한 거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돼요. 이제 example인데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지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헷갈리시고, 그쵸?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수요일 날 제가 그 example 가지고 다시 진행을 할게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힘드신 것 같아요.